LG전자의 OLED TV가 미국에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LG전자 TV 광고에서 완벽한 블랙, 무한 명암비라는 표현을 넣은 게 문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광고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은 LG전자 OLED TV 광고와 관련한 심의안건을 연방거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국에서 OLED TV를 광고할 때 강조한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미국의 전미광고국이 LG전자의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LG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이 표현이 과장이라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미광고국은 LG전자의 재심 요청을 거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결론 내려줄 것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LG전자의 OLED TV 광고가 과장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LG전자 광고에 문제 제기를 한 곳은 경쟁사 삼성전자입니다. 두 업체는 T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술력 경쟁이 광고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올 초 호주에서도 상대 업체의 TV 제품 광고 표현이 과장됐다고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